예. 과정문 81페이지 메뉴에 시황기물에 시황 진시황이 기물 이미 돌아가심에 여위진우 수속이라 여위 남은 위엄이 진 떨쳤다 우 수속에 떨쳤다 다를 숫자죠 풍속이 다르다. 풍속이 다르니까 다른 나라 모랑캐들에게 떨쳤다 이런 얘기죠. 돌아가셨지만은 그 남은 위엄이 아직도 오랑캐 땅에 떨쳤다. 면이 그러나 진섭은 진섭 오광의 난 맨 처음에 난을 일으킨 진섭이죠. 진섭은 옹류 승추지자요. 옹류 항아리 옹자죠. 유, 들창류. 항아리로 들창을 만들었다. 항아리,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항아리 돌방한, 들어가는 입구 거기, 그걸 가지고, 창을 만들었으니까 아주 못 살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승추, 노권으로 지도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맹예지인, 예, 노예 백성이니까 아주 이것도, 천한 사람이면서 천사지도다. 천사, 옮길천, 옮길사. 옮겨다니는 무리. 이리저리,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무리였다. 이거 진섭이. 난을 일으킨 진섭이. 제 불급 중룡이요. 재능이. 그 진섭의 재능은 불급 미치지 않았다. 중룡에 미치지 않았다. 중룡은 우리 책에 보면은, 중등이라고 되죠. 중등. 보통 사람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고, 비유 잊지 않았다. 중리 목적지 현. 중리와 공자와 목적의 어짐이 잊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도유 의둔집으로 돼. 도유는, 범녀라고 돼 있죠. 범녀. 그 다음에, 도유와 의돈은 전국시대에 그 돈이 많았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범녀나 의둔 같은 그런 부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진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범녀는 아시죠? 그 어딥니까? 5월 할 때 월나라 구천을 도와가지고 그럼 먼저 도망가가지고 살았고 예. 그 누구냐? 그 문종은 예. 예. 문종은 그럴 리가 있나? 머뭇거리다가 거기서 예, 결국은 죽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범녀는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예. 그 이제 사업을 해가. 요즘 같은 무역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이래 되죠. 그런 부도 없으되, 섭족 행오지가 나고, 섭족은 섭이 밟을 섭, 따를 섭이죠. 그 섭족 하면은 분주히 달린다, 이런 뜻입니다. 분주히 달린다. 행오지가 내 분주히 달린다. 그러니까 행오, 줄 서가지고, 이제 일반 병졸들, 장군이 아닌 병졸들은 줄 서가 대열을 맞춰 가지요. 그러니까 쫄병이었다. 장군도 아니고, 지휘관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면기 천맥 지중하여, 면기 해가지고 일 있지요. 면기. 숙이고 일으킨다. 몸을 숙이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사람이 그 사이에 생활함을 뜻한다.
이 사이에, 그러니까, 예,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명기, 천맥지 중에서 밭두둑 사이,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이 말이죠. 밭두둑 사이에서 뭐 그냥 그럭저럭 생활했는데, 피상지조라고, 솔 거느리다. 피상지조를 거느리고, 피곤하고 흩어진 병졸을 거느리고, 백지 중하여 거느리다. 수백지 중을 거느리고, 이 말이죠. 수백의 무리를 거느려서 전이 공진할 때, 전전하면서 공진, 진나라를 공격할 때에 참목 위병하고, 참목, 나무를 깎아서 위병, 병기를 만들고, 죽창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개간 위기하니, 개간, 장대를 들어 기로 삼다. 그러니까 돈이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천하, 그래 하니 천하가 운회이 향응하고, 운회, 구름이 모이다. 구름처럼 모이고, 그러죠. 구름처럼 모이고, 소리처럼 응하다. 향응, 소리처럼, 메아리처럼 응하고, 예,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양이, 영양이, 경종하여, 양식을 사서, 영종, 그림자처럼, 따라와서, 일반 백성들이 따라서, 산동허거리, 수병기이, 망진족이라, 산동의 호걸들이 수병기, 마침내 나란히 일어나서 망하게 하였다. 진족, 진나라 일족을, 진나라 쪽, 그 일족들을 망하게 하였다. 해가지고, 여기 산동이 나오죠. 산동. 산동은 지금 산동성 산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산동은 함곡관 동쪽,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함곡관 동쪽이면은, 그러니까 진나라가 맨서 쪽에 있으니까 나머지 육국을 얘기합니다. 육국. 진나라 아닌 나머지 육국을 산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부 천하 비소양야요. 또 천하가 비무한 것이 아니다. 소약이 아니다. 소 작아지고 약해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옹주지지와 효함지고 자양냐며 옹주의 땅, 옹주하면은 중국을 중국 천지를 구주로 나눌 때 옹주는 여기 진나라가 있던 곳이 옹주입니다. 옹주는 진나라입니다. 옹주의 땅과 효산과 함곡간이죠. 효산과 함곡간의 견고함이 자약했다. 자약, 태연자약할 때 자약입니다. 자약했다. 그대로다. 태연자약했다.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죠. 천하가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진나라도 그대로 있고 효산, 함곡관 아주 굳건한 그 요새지 아닙니까? 그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있었으며 진섭지위 불존어 제초연조 한위 송위 중산지군이요. 진섭의 지위가 불존 높지 않았다. 뭐보다 어조사 뭐보다 높지 않았다.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한위 송위 중산의 나라의 임금보다 높지 않았다. 그리고 진섭은 아무런 직책이 없이 그냥 있죠. 여기 보면은 육국 중에 육국에다가 송위 중산 요 세 개가 돼 있죠. 그러면 아홉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요 근데 끝에 있는 송위 중산은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안 치죠. 보통 육국이라 하는데 사실상은 육국이 아니고 요까지 넣으면 구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국입니다. 나물이 아홉 나라 임금보다 지위가 높지도 않았고 서우 극
극금 극금이 서우 호미서 괭이우 호미와 괭이 그다음에 극 창과 긍 자루 긍자죠 자루 호미와 괭이와 창과 자루 자루가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진섭이 진섭의 군대가 가진 무기가 바로 이런 거죠 호미 괭이 창 자루 이런 거죠 그것이 불적어 구극장쇠요 불적 대적할 수 없었다 뭐에 구극 갈고리 창이죠 갈고리 창 그다음에 장쇠 긴 창 갈고리 창과 긴 창에 그러니까 이 반란군들이 가진 무기는 형편 없었지요 이제 진나라에는 이 갈고리 창 긴 창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거에 대적할 수 없었고 적수지중이 불항어 구국지사요 적수지중 적수 귀양갈 적자죠 수는 수자리수 해가지고 보초선에게 수지요 귀양가서 보초선은 무리 군대 귀양가서 수자리하는 무리들이 불항 항거할 수 없었다 구국지사 구국의 그러니까 요거 육국이 아니고 요 아까 얘기하던 송리 중산을 넣으면 구국이 되죠 구국의 군대를 항거할 수 없었고 신모 원려 행군 용병 지도가 신모 깊이 모의하고 원려 멀리 생각하고 행군 군대를 행하고 용병 병사를 쓰는 도가 비무한 것이 아니다 비급 낭시지사의 접대 그 당시의 인사에 비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하면 진나라 옛날 강성한 진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낭시가 옛날 강성한 진나라의 군사들에게 미치지 못하였지요. 미치지 그 반란군이니까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성패 이변하고 성패는 이변이 있었고 그러니까 진섭이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성패가 이변이 있었고 공업 상반은 하자고 공업이 서로 반대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러니까 강한 진나라 군대가 요 창 죽창든 요 진섭의 군대를 반란군을 진압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어째서인가 시사 산동지국이 시험삼아 가령 산동의 나라 산동이면 이제 육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구국이죠 산동의 나라들이 여진섭으로 진섭과 더불어 탁장 설대하고 탁장 혈자, 제일 혈자죠. 탁장, 장을 헤아리고, 그러니까 장은 장단이죠. 장단을 헤아리고, 혈대, 요는 대소라고 되죠. 대소를 재고, 비군 양력이면, 권한을 견주고, 양력, 힘을 헤아렸으면, 불가 동년이 의이라, 불가. 불가 의지, 의에 걸리죠. 불가 말할 수 없다. 동년은 같은 해니까, 동등하다. 함께 취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취급하여 말할 수가 없다. 권한이나 힘과 이런 거는, 반란군하고, 진나라 군대하고, 그거를 함께 치고와야 말할 수 없다. 당연히 진나라가 강하고 진섭 반란군은
약하지요. 함께 말할 수가 없다. 이건 그러나 진이구구지지로 진나라가 뭐로서 구고한, 구고한 그는 구차한, 구차스러운 게 구구죠. 구차하다, 뭐 용렬하다. 예, 구차한 땅으로 만성지건하여, 그러니까 진나라는 땅은 얼마 안 되는데 이르다 만성의 고난을 고난에 이르렀으며 교팔주이 조동열이 백유여연이라. 교들교자죠. 들다 팔주를 들어 나머지 팔주를 들어서 네, 조동열 동열에게 조해봤다죠. 동열에게 동열이면 같은 제후, 진나라도 같은 제후국인데 다른 제후국에게 조회받는 것이 백유여연이었다. 백유여연. 저번 시간에 효공 때부터, 효공이 그 부국강병을 시작했으니까 효공 때부터 진나라 통일 때까지가 140년이었죠. 14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열에게 조회받은 것이 백유여연, 백여연이었다. 그 140년이었죠. 연후에 이 육합위가 하고, 이의 위비죠. A를 B로 삼다. 육합을 집으로 삼고, 육합하면은 동서남북 상한대, 그러니까 온천지, 중국 땅덩어리 이런 얘기죠. 천하를 집으로 삼고, 효함위궁 이러니, 효와 함국, 효산과 함국관을 궁으로 삼으니, 그렇게 삼았는데, 통일 이전부터, 통일하고 이후에까지, 진나라는, 육합위가 하고 효함위궁, 그렇게 진나라가 쭉 이렇게 이어졌는데, 일부 장난에, 일부가 한지아비가 난을 일으키네. 이 한지아비는 진성을 얘기하죠. 진섭이 난을 일으키매, 이 칠모휴하고 신사인수하여. 그러니까 진섭이 난을 일으키니까 칠묘가 이지러지고, 신사 몸이 죽다, 인수에 죽다, 남의 손에 네, 죽으니. 진시황 그 아들이 아니고 이제 삼세 황제가 첫째 아들, 철제 아들의 아들, 그 진시황으로 보면은 손자죠. 손자가 삼세 잠깐 하다 죽었죠. 그러니까 진시황의 그 왕족들이 몸이 남의 손에 죽으니 위 천하 소자는 하여오. 위 대다.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어째서인가? 인의를 불시하고, 베풀지 않고, 인의를 베풀지 않고, 공수지 세 이하 일생이라. 공수의 세가, 공격하고 수비하는 세가 달랐기 때문이다 했는데, 여기 공격하고 수비하는 게 뭐냐면, 공격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거죠. 천하를 얻는 거. 수비는 지키는 거니까, 요거는 천하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으면은, 이제, 통일하기 전까지 하고, 한 이후하고 정책이 달라야 되죠. 정책이 달라야 되는데, 아주 법과 사상, 가혹한 정치를 그 이후에도 계속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과 수,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 거, 천하를 지키는 거, 이 세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걸 잘 조절을 했으면 됐을 건데, 통일 이후에도 계속 그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여기 아까 역주 안 했네요. 1번 소 팔주이 조동열. 팔주는 중국은 옛날 옹주, 연주, 기주, 청주, 서주, 예주, 유주, 양주, 형주의 구주로 되어 있은 바, 이 중에 진나라의
옹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를 가리킨 것이며, 그래서 나머지가 팔주다. 동열은 당시 육국이 진나라와 함께 모두 제후국이었으므로 말한 것이다. 그래서 같은 제후국이기 때문에 동열을 했고, 그 다음에 칠묘. 옛날 천자는 삼소 삼목에 시조의 사당을 합하여 모두 일곱 개의 사당을 모셨으므로 천자의 종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칠묘가 천자의 종묘. 천자의 종묘는 칠묘, 제후는 오묘, 대부는 삼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삼소 삼목이라고 되어 있죠. 삼소 삼목, 삼소. 그러니까 일곱 사람을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소목에 배치를 하거든요. 소와 복에. 그러니까 그 천자는 한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조선인을 얘기하면 태조 이성계가 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나이 차례대로 임금 순서대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그게 소가 됩니다. 오른쪽이 소고 왼쪽이 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세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소목 소목 이렇게 오니까 요쪽에 소에 오는 거는 2, 4, 6, 8 이렇게 오는 거고, 목에 오는 거는 1, 3, 6, 7 홀수로 나가는 이쪽에는 그렇죠. 1은 그 있고 3, 5, 7 이런 이쪽으로 나가는 게 거기 이제 소목인데, 그 향교에도 보면은 그 가운데 공자를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른쪽 동쪽에 그다음에 서쪽, 동쪽, 서쪽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그렇게 대열을 하는데, 지금 그 불천이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양동에 불천이 집이 몇 집 있잖아요. 두 집, 세 집 있죠. 불천이 신주는 어떻게 모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맨 왼쪽에 불천이 위패를 모십니다. 맨 왼쪽에 모시고, 그다음에는 고조, 그 다음에 증조, 조부, 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대 봉사니까, 4대 하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맨 왼쪽에, 여기에는, 불천이를 모시고, 그러니까 대가 계속 이어지면 불천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명운하는 거죠.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목으로 안 하고, 영남 지방에는, 소목,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쭉 놓습니다. 양동에도, 불천이 있는 집에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왼쪽이 상석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왼쪽이. 예, 우리가 볼 때 왼쪽이 상석이 됩니다. 상승, 아니,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소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예. 오른쪽이 가 있습니까? 임금이 예, 예. 천자가 썼을 때 왼쪽이고, 그렇죠. 아니 천자가 제일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고 천자가 이 왼쪽.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 천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왼쪽 안 됩니까? 천자 입장은 오른쪽이에요. 천자 입장에서 왜? 보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천자는 1번이고 두 번째는 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니죠, 왼쪽이죠. 왼쪽. 제가 아까 그걸로 얘기했습니까? 목이, 예. 목이 소. 소가. 예예. 뭐 하여튼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자우전 좌가 우보다 높다. 예. 아니. 그래, 또,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좌의전이 더 좋대요. 그하고는 또, 신하고는 반대가 되거든요. 신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임금이 가운데 서고, 왼쪽이 좌의전이 높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고, 신의 입장에서는, 예, 그것도 반대가 되거든요. 골치 아파. 하여튼, 요, 불천이는, 고르게 놓는다는 거. 불천이는 그 순서대로. 불천이 놓고, 그 다음에 고조, 정조, 조부, 이런 식으로 놓는다. 예. 그래서, 이제, 고화진론 끝나고, 조구론부 하겠습니다. 조구론부. 가이, 구론을 예, 조위한 부 해가지고, 예. 우제운, 우제가 말했다. 예. 의적 장사여, 의가, 의는 가이지요. 이 저자, 가이가 적 귀한 같다. 장사에, 장사에 귀한 가서, 부득의 일제, 부득이 뜻을 얻지 못했다. 귀한 가가지고 뜻이, 뜻을 못했, 얻지 못하, 못하기 때문에, 투서조구러니, 이니 자, 자유라. 투서, 글을 던져. 글을 던져서 조문했다. 구런을 조문했다. 글을 던진다 하는 거는, 아마, 강에 던졌다. 이 말이겠지요. 명나수. 명나수에 글을, 조문한 글을 써가지고, 충문 다 읽고 불에 태우듯이, 그 구런은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그 글을, 이 글을 강에 던져서, 인이 자유라. 인하여 이것으로서 자유. 스스로를 비유했다. 자신. 구런도 귀향을 갖고, 가이도 지금 귀향을 가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비유했다. 연. 그러나, 기의 시인. 기의. 기하고 의했다. 기, 우리 저기 기롱한다고 돼 있는데, 뭐, 비난한다, 이 말이죠. 의, 의도 비, 뭐, 비슷한 뜻이죠. 비평하다, 비난하다. 예, 기의했다. 시인이, 당시 사람들이 가의를, 기롱하고 비평한 것이 태분명하니, 크게 분명하다, 너무 분명하다. 그 가의는, 예, 당시 사람들이 아주 가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크게 분명하니, 기제 신고하고, 그 재주가, 가이의 재주는 매우 높고, 기지심대, 그 뜻이 매우, 매우 크나, 그 있잖아, 가이죠. 하나, 이 역, 양역협이라, 양, 공량은 또한 좁았다. 공량은 좁은 사람이다, 가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조구언이, 의가, 가이가 조문했다. 구런을, 구런을 조문하여, 석기, 조거하니, 예석기 여겼다. 기, 조거를, 불조거지요, 불조거. 그러니까, 가이가 구런을 조문하면서 예석이 여긴 게 뭐냐면, 불조거를, 불조거를 예석이 하였다. 그가 일찍 떠나가지 않은 것을 예석이 하였다. 예석해 여겼으니 선이라, 좋다. 그러니까 일찍, 떠나지 않다 하는 것은, 요 내용에 나옵니다만, 다른 나라로 떠나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런이, 그 초나라, 초나라를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다른 나라 천지가 넓은데,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임금을 섬기면 될 건데, 그 초나라에 그 연연하다가 일 떠나지 않고 명나수에 가가지고 그냥 빠져 죽었지요. 그거를 지금 애석이 여겼으니 선, 그거는 좋다. 연, 그러나 기지부 장사부량은, 그러나 자신이 부장사, 장사의 스승이 되고,
장사왕의 스승이 되고, 양왕의 스승이 된 것은, 맞죠. 스승이 된 것은, 가이원 참회이 안지이 사이언을, 가이, 한 것은, 가이원, 멀리 할 수 있었다. 가이원, 멀리, 다른, 장사왕한테 이제 귀양 갔으니까, 참회를 멀리 할 수가 있었다. 참소하고 회방하는 것을 중앙에 안 있으니까, 서울에 안 있으니까, 참소하고 회방하는 것을 멀리 할 수 있어서, 안지이 사이언을, 편안히 여기고, 그것을 편안히 여기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멀리 갔으니까, 귀향 갔으니까, 참소를 멀리 하고, 그 귀향 간 것을 편안히 여기고, 때를 또 기다리면 서울에서 올라갈 거니까, 그거를 기다릴 수 있었는데, 미기에, 얼마 안 있어, 이 말이죠. 미기. 얼마 안 있어. 자상이 사하니, 자상. 스스로를 상심하여 죽었다. 스스로를 상심하여 죽었다. 그 가이가 33세에 죽었거든요. 33세에. 그러니까 스스로를 상심해가 죽었다 하는 거는, 양왕의 지금 스승이 되어있죠. 근데 이 양왕이 말을 타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낙마를 해가지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상심해가지고, 거기에 한 1년 여 만에,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심을 해가 병이 나가지고, 누워있다가 1년 만에 죽었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미기에 얼마 안 있다가, 스스로를 상심하여 죽으니, 갈, 어찌, 불, 이기, 소이, 석, 구런 자로, 자광제야. 어찌, 아니, 불은 요거 뒤에 있는 광자에 걷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 소이, 석, 구런 자로, 뭐로서, 소이자, 그러면 뭐 하는 것이죠. 석구론, 구론을 예석하게 여기는 소의자, 것으로서, 서의자, 구론을 예석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자광제, 자, 불광, 스스로를 넓히지 않았는가. 구론을 예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자기 자신도 마음을 좀 크게 하고, 크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33살에 이렇게 죽어버렸다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의지문은 의의 가이의 문장은 당위 서한 제일이니라. 마땅히 된다. 서한의 제일이 된다. 서한은 그 당시에 수도가 서쪽에 있었으니까 전한을 얘기하죠. 전한 시대에 문장이 최고의 문장이다. 마음은 홍량은 좁았지만 가이의 글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문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83페이지 공승 가해해여 공승 공손이 받든다 가해를 아름다운 은혜를 공손히 받들어 아름다운 은혜 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들어 그는 것은 임금이 귀양 보냈지만 죽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었다. 임금이 벌을 주는 거 벌을 주면은 신하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해라 그럽니다. 가해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 꼭 뭐 죽더라도 그거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를 공손히 받들어 사죄 장사르니 사 기다렸다. 죄를 기다렸다. 장사에서 장사 땅에서 죄를 기다렸는데 해가지고 요 1번 보겠습니다. 예, 사죄 장사. 사죄는 대죄와 같은 말로 자신이 어느 관직에 봉직함을 겸칭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죄, 죄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때 가이가 장사왕 태보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가이가 위안 가서 장사왕의 태보로 있었다. 예, 그랬는데, 예, 천문 구런해여 자침명나로다. 천문 소문이죠. 풍문으로 구런이 자침명나, 명나를 청문했다. 자, 스스로 빠졌다.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 아, 조탁 상류해여 조탁 나아가서 의탁했다. 나아가서 나아갈 조자죠. 의탁했다. 상류 상의 소상강의 흐름에 의탁하여 경조 선생이라 공손히 조문한다. 선생 공손히 선생을 조문한다. 구론을 조문한다 말이죠. 네, 조세 만극해여 조세. 예, 세상을 만난 것이 만극하다. 망 근심할 망이죠. 근심할 망. 근심이 지극하다. 그러니까 근심이 지극한 세상을 만났다 이 말이죠. 아, 좋지 않은 세상. 예, 세상을 만난 것이 근심이 예, 지극하여 내 운 걸신하니. 네, 이에 운 죽을 죽이다. 죽다. 걸신 그 몸을 죽이니. 빠져 물에 빠져 죽었죠. 그 몸을 죽이니 예, 오호예제해여 오호예제. 아 슬프다 이 말이죠. 아 슬프다. 봉시불상이로다. 봉시 만난 때가 불상 상스럽지 않았다. 예. 난봉 복찬해여 난세와 봉황이 복찬 엎드려 숨는다. 아 그러니까 난봉은 나타나야 되는데 엎드려 숨고 그 다음에 네. 고상 올빼미가 높이 난다. 날고 날상이죠. 치효. 그러니까 올빼미는 밤에 다니는 새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올빼미를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봉은 구멍으로 숨고 치효가 그러니까 올빼미가 날아다닌다.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세상이라 이런 얘기죠. 예, 타병 존현해여 타병이 용렬할 탑 용렬할 용 용렬한 사람이 높이 드러난다. 아 그러니까 아주 관심머리들이 이제 설친다 이런 얘기겠죠. 타병이 존현하여 참유득지하며 참수하고 아첨하는 자가 뜻을 얻으며 현성영예해여 현성하는 사람이 거꾸로 끌려다니고 방정도치로다. 방정한 사람이 도치 거꾸로 서 있도다. 수이 혼해여 위 말하다. 수이 수는 변수라고 되어 있죠. 변수 이는 백이죠. 수와 이를 변수와 백이를 혼이라고 말한다. 혼탁하다고. 그 깨끗한 청렴하기로 유명한 변수와 백이를 혼탁하다고 말하며 그다음에 위 예, 척교염염이요. 척교를 도척과 장교를 도척과 장교를 예, 염 청렴하다고 말한다 해가지고 역주 2번 보겠습니다. 2번.
예. 수의 예. 도착, 수의부터 도착까지. 수는 변수로 탕왕이 천하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받지 않은 인물이다. 변수고. 그 다음에 이는 백이이며 척은 도척으로 노나라의 명제상인 유하해의 아우이고 장교는 초나라 대도이다. 초나라의 도적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도척과 장교를 청렴하다고 말하고 마갸위둔해요. 마갸를 마갸는 명금이죠. 천하의 명금이 마갸인데 마갸를 둔하다고 말하며 여기며 연도위 섬이로다. 연도를 그러니까 납으로 만든 칼이니까 무디죠. 연도를 납칼을 날카롭다고 여기도다. 우차 묵묵 생지 무고해요. 우차 묵묵 잠잠하게 예. 우차하는 느낌표죠. 느낌표. 생지 무고해요. 생이 요 생이 선생 생자입니다. 선생이 무고하여 선생이 무고함이여. 선생은 이때는 구론이죠. 구론이 무고함이여. 예. 알기 조정하고 알기 요 우리 책에 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사전에 찾아보니까 알로 되어 있습니다. 간은 없던데 굴릴 알 되어 있죠. 굴릴 알. 굴린다. 굴리고 기 버린다. 주정을 굴려 버린다. 주정은 주나라 소치죠. 주나라 소치인데 이게 우임금 때 금으로 만든 소. 우임금 때 금으로 만든 소치인데 이건 보물이죠. 천하 보물인데 그 보물인 주정을 굴리고 버리고 강호로다. 보물로 여기다. 강호를 보물로 여기다. 강 편안강 성할강 여기서 성할강자죠. 성한 박호도 있죠. 박호 아니면 항아리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항아리 큰 항아리 항아리를 보배로 여기도다. 등가 피우하고 등가 멍이하여 타다. 피우를 피곤한 소를 멍이하여 타고 참 걸려해요. 참 참마 견마 참자죠. 견마로 하다. 걸려를 저는 나기를 견마로 한다. 말이 술에는 말이 네 마리가 걸죠. 네 마리 중에 가운데 두 마리 말고 바깥에 있는 두 마리 그게 견마지요. 그 바깥에 있는 견마가 아주 힘이 세고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귀를 견마로 삼으면 안 되죠. 견마로 삼아서 기 삼고 기가 수양이 기가 준마기죠. 준마가 드리울 수 드리운다. 두 귀를 양이를 드리운다. 귀를 밑으로 쭉 쳐줍는다. 그런 거는 귀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개가 귀가 빠지면은 꼬리를 쭉 쳐주죠. 꼬리를 쭉 내리면은 개가 지금 귀가 빠진 거죠. 근데 말은 귀를 쭉 쳐줍니다. 귀가 밑으로 쭉 쳐지면 그게 귀가 빠진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복 염거해로다. 복 요 복자가 이때는 복이 뜻이 많지요. 멍에 매울 봅니다. 멍에 매운다. 예, 염거 소금 수레를 멍에 매운다. 그러니까 준마는 그 천리마니까 그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준마인 줄 모르고 소금 수레를 끌게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장보 천구하니 장보 머리에 쓰는 게 장보죠. 장보를 천구 요 천자가
천거할 천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깔첩 깐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고를 깐다, 구신에 신에 깐다, 신발 깔창으로 쓴다 이 말이죠. 장고를 신발 깔창으로 쓰니 점불가구해로다. 점점 불가구, 오래할 수가 없었다. 예. 차약 선생이여, 차약, 차약 두 개 가지 탄식하는 소리. 그러니까 아 하는 게 이게 차약입니다. 차약, 아 선생이여, 동리차구해로다. 홀로 걸릴 일자죠. 홀로 걸렸다. 이 허물에, 홀로 이 허물에 걸렸도다. 예, 10분 쉬겠습니다.